3단계를 연속해서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상품 받을 분이 선정됩니다. 1단계, 2단계, 3단계 연속으로 갑니다.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.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겠습니까? 전부? 무한대. 몇 개? 혹시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여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. 저요. 네. 840개. 와, 빙고! 840개. 하늘 다 헤아려 봤어요? 하늘의 별이 840개입니다. 왜? 누워서 한번 봐봐요. 내가 해안에 봤더니 동서남북 네 곳에는 별이 빽빽하게 있어요. 그래 빽빽 200에 곱하기 해서 나는 800이야. 하늘 가운데 한번 봐봐. 스물스물하게 있어. 그 스물스물 40개야. 840개 정답! 다리 마사지 했습니다. 와, 다리 마사지, 다리 마사지 어떡합니까? 저도 발을 잘 주물러 주십니다. 와, 너무 빠져서 꼬이고 있습니다. 청소 먼저 시작합니다. 와, 청소 시작. 싸움은 항상 저줍니다. 우와! 박수, 박수! 이렇게 목소리 좋은 부분 내가 처음 봤어요. 저, 우리 저기 그 와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해 온 게 있어요. 어, 거기 그 아까 뭐 상금 48,000 탈라면 뭐 밤에 뭐 해야 된다며. 예, 자, 여보 하나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Thank you.
알토 색소폰 박신구 그리고 클라리넷 김흥골과 그 악당들 다시 한번 오늘 고생 많았다고 박수 주시고 아울러 박신구 사무총장 박신구 사무총장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행사 마지막 휘달리를 장식할 멋진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전직 회장이며 테너 색소폰 주자인 김기찬 친구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. 야시가 큰데 애인이 절대로 부딪히지 말기를. 자, 위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. 2019년도 송년회 밤 행사를 마칠까합니다. 괜찮으셨습니까? 네,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서 분명 잘했습니다. 한 분 더 빠지 없이 나와주세요.